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수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 씨와 하성운, 황윤성 씨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수찬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장의 사진과 글을 게재했는데요. 게시물에 김수찬 씨는 하성운님의 심야 아이돌까지 재밌게 폭주하고 왔습니다. 성우님, 윤성이랑 밤늦게까지 흥 폭발, 윤성이랑 함께여서 더 재밌었고 든든하고 편했었다 라며 네이버 나우 하성운의 심야 아이돌 출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낮 1시 TBS 9595쇼 주현미 선생님과 보이는 라디오 폭주합니다. 봐주실 거죠? 라고 글을 남겨 팬들의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자, 공개가 된 사진을 보니까 김수찬 씨가 하성운, 황윤성 씨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래와 같이 있는 사진 너무 잘 어울리고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 미스터 트롯을 통해 사제지간의 연을 맺은 스트로트의 신 주현미 씨와 끼쟁이 김수찬 씨가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며 훈훈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1일에 방송된 TBS FM 9595쇼를 통해 주현미 씨와 재회한 미스터 트롯 김수찬 씨는 주현미 씨의 노래 첫 정을 부르는가 하면 주현미 씨의 모창도 선보이며 개인기 능력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주현미 씨 역시 이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나도 이미자 선생님 앞에서 동백 아가씨를 부르라고 하면 잘 못 부를 텐데 이 친구는 담력이 좋다라며 훈훈한 미소를 지어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렇게 대선배 앞에서 주눅도 들지 않고 저렇게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분의 애틋한 사제지간의 정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규 20집 앨범 막바지 작업 중인 주현미 씨는 김수찬 씨와 듀엣을 물어보는 진행자들의 질문에 너무 좋은 생각이다, 언제든지 환영이다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에 향후 두 가수의 듀엣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대중들의 환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와, 이 두 분이 듀엣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와,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듀엣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JTBC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와 직거래 유랑마켓 장터 특집에 특별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일 JTBC 측은 4월 중 방송되는 JTBC 스타와 직거래 유랑마켓 10화가 유랑 장터 특집으로 꾸며진다라며 장터에는 트로트 레전드 하춘하와 진성,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화제의 참가자 장민호, 영탁, 이찬원, 김희재, 김수찬이 모두 모여 중고 직거래에 도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앞서 스타와 직거래 유랑마켓은 집 안에 잠들어있는 물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내 물건 심폐소생 프로젝트로 스타 의뢰인이 MC들과 함께 직접 자신의 물건을 온라인 중고 장터에 올려 동네 주민과 거래를 하며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는데요. 이날 방송은 특집에 걸맞게 트로트스타 의뢰인 7명이 가지고 온 다양한 물건과 사연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며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5명의 개인기와 트로트 한마당 등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김수찬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은 이달 중 스타와 직거래 유랑마켓 장터 특집 녹화를 진행하고 방송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수찬 씨의 활동이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수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